기도란 무엇일까요? 어디에서 정말 출발해야 되느냐? 그건 더 말할 것도 없이 성경입니다. 근본이 성경이라고 한다면 기도에 관해서는 성경의 어디가 근본이겠는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고요. 이 산상수훈의 중앙에 들어가 있는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계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외식하지 말라는 거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기서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네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사실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듣고 가만히 있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듣고 갚으시리라. 뭔가 적절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시니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를 맺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풀어주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존재임을 하늘에 계시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말은 공간적인 것에 강조점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겨, 거기 망령되이 하지 말라 그랬죠? 십계명하고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또 임하시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만이 온전한 나라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어떤 나라에 속해 살고 시민권을 필요로 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알아야 하나님 나라만이 온전한 나라인 것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또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것, 우리가 악에 빠졌을 때 구해짐을 받는 것, 이 모든 아주 일상적인 필요, 이게 이제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